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동역자가 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주님이 하신 일을 닮으려고 그러고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은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대목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닮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동역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실 거란 그런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장 주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이제 떠올려 보면 누가 예수님의 동역자고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장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빙 둘러 있는 그 곁에 집 밖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자기들을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훈계하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인간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동반자의 길 같은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 대목을 말씀합니다.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지내고 동역하는 걸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한 길을 갈 수 없이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을 이제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팔 유다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는데 근데 이제 막 최후 만찬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밖에는 군중들이 모여있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동역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예수를 파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만찬장 그 마지막 대목 그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런 대목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미 결결을 선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 충분히 유다까지도 품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자인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네가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이제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한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군중들도 이제 물론 흩어졌을 것이고, 그런 공허함이 남는 그 최후 만찬장, 거기에서 이제 흥분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베드로의 그 마음이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동역할 수 없는 유다의 배신을 이제 이미 예수님이 선언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제 유다 제갈 길을 가게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들 그들만이라도 이제 우리 주님의 일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대목, 이 대목을 이제 성경에서는 부제로 구원의 약속 그렇게 삼았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멘.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그 인간적인 동역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 유다의 갈 길을 그렇게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떠날 자와 그리고 동역자들, 그리고 남은 당신이 이제 최후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잡히실 거고, 그리고 순환당할 거고, 그런 모든 과정 이후에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할 동역자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주님께 일생을 거는, 일생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투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적어도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막 할 때는, 야, 20대, 30대 때는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인생에,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래도 120세 세대니까 이제 반환점이 거의 다 왔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을 주님께 걸었나? 그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2018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 내년 뭐 후년 이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은 주님께 우리의 무언가를 정말 맡겨드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걸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래 너는 나의 동역자로구나,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던 그 선언을 기왕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뭘 걸었는가, 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무엇을 걸었는가, 그런 생각이 가장 소중한 건 뭐 무언이 뭐니 해도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2018년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2018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그게 시간이면 시간,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가, 뭐 물질이면 물질, 내가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님이라면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대목이 뭘까? 이런 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봅니다. 우리 특별히 2018년도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자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살자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과거부터 한국교회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자의 마음이 뭔가,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인, 그러면 신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자는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제자라. 아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행위로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워낙 믿음만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 100%,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 그룹의 주장대로 하면 행위가 100%, 사실 이렇게 돼야 신앙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강조한 부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위를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군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사를 꿈꾼다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의 수준보다 더 나가서 제자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왜냐하면 주님의 동역자, 주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 만남이 있는데 처음 만날 때는 이제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이 만날 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청년의 관심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고 그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는 뭐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계명 잘 지키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엄청난 계명보다 지키기 더 어려운 일을 과제를 숙제를 갖다 부자 청년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너 그래 신자로서 지금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이제 기왕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더 출중한 그런 내 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이제 계명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계명까지는 잘 지키는 신자였는데 귀한 것, 뭐 이건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투자해야 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 그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 자신이 없어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투자하는 일에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명까지는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때 잘 정말 얼마나 귀한 게 뭐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잖아요. 뭐 금송아지가 있는지 뭐 미국은 이민 온 사람들 다 뭐 한국에 뭐 굉장한 거 있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 중에 일부라도 내놓으면서 그럴 수 있는 것.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와 제자, 신자는 긴 어깨로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천국까지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면 되지만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남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자와 제자는 겉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이렇게 막 차원이 엄청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감당할 수 없고 지키지 못하면서 엄청난 숙제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주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주님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유명한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갑자기 제가 떠올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물론 번역된 책이지만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런 걸 되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 하나 할 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동역하는 그 제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말,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 생각으로 나를 먼저 가득 채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예배당에서 나오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나도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 그걸 막 끊임없이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 새로운 찬송을 했는데, 마지막 찬송 저는 처음 불러봤는데 참 좋더라고. 가사 썼고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복음서 속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묘사된 우리 주님,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막 연약하기도 하고, 진짜 털 깎는 자 앞에서 정말 저항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닮고 싶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내 속에 채우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행동,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 거야, 이렇게 걸어가셨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셨을 거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특별히 2018년 이제 올 한 해 동안, 두 달이 벌써 지났잖아요. 한 해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동시대에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일을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벅찬,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할 만큼,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